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부들이 밑에서 뭐 하나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훈련을 잘했냐면요. 네, 좀 자랑을 하자면 저희 공항 갈 때마다 저희가 이제 5시간 이렇게 경유를 하면 이렇게 막 카드 게임을 해요. 그래서 꼴찌 하면은 보통은 뭐 먹기 아니면은 창피한 일 하기 이러는데 저희는 꼴찌하는 사람한테 특권을 줍니다. 와, 누가 이 타슈켄트를 축복하고 올 것이냐. 그래서 꼴찌하는 사람이 타슈켄트 공항으로 가서 제사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타슈켄트를 예수님의 보혈기도 12문을 딱 선포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야, 타슈켄트 누가 축복하고 올래? 그러면은 저희가 그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정말 많이 축복을 했어요. 타슈켄트에 악명이 높은 그 일화가 많더라고요. 누구는 배탈이 나고, 제가 있던 선교단체에서는 어떤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약간 영적 공경이 있는 그런 공황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축복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 아, 이거 예수님의 구역이 되었구나. 저희 위주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다가, 다들 각자의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영적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저희가 가는 모든 땅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개강한 청년들이 많은데 저희의 목표는 땅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성전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밟고 가는 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려고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이 보실 때마다 이뻐해 주시고 밑에서 애들 잘 예배 드릴까 걱정 안 하시고 그러실 때마다 한번더 축복해 주시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와서 간증을 들었는데 와 얼마나 이 성령님께서 한 성령으로 일하시는지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 예루살렘을 밟고 와서 제 안에 이 성경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는 저 같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을 위해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바꾸시기 위해서 한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이득진 목사님과 함께 이 회복의 동산 교회에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부분적으로 취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임하려면 성경을 완전히 이게 관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계시가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계시되었을 때, 근데 그게 부분적으로 계시되기 시작하면 내 삶에 그냥 내가 원하는 정도,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취해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감사하기도 이득진 목사님 통해서 또 아테프 신부님을 통해서 이 영성의 거장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생명의 빛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그냥 계시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의 빛이 임할 때마다 조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조금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 복, 나의 것, 나의 가정, 내 삶의 평안과 내 삶의 성공을 구하다가 점점 아, 내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제는 타인, 우리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 그래서 제사장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렬된 틈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의무를 다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너스로 이미 약속하신 나의 삶에 계획하신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축복할 때 더 풍성한 축복이 내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내 삶만을 구했다면, 내 나라를 구했다면 내가 원하는 것에 굉장히 일부분만 받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 축복하는 자리로 갔더니 이제는 나와 내 이웃과 이 땅이 함께 축복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너무나 우리 회복의동산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좀 요즘에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이덕진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1장 2장에 이 말씀이 있죠.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대요. 우리가 성경의 한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도 알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키워드가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관통해버리고 하나하나씩 다 풀어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풀기 위해서 오늘 이 지나간 것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구약에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1차적인 뜻이 무엇인지 많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죠. 에덴 동산에 첫 계획하셨던 것이 아버지의 원래 뜻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태초 이전에 그때 계셨던 분께서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준비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관점이 넓어지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할 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거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아들과 함께 궁창위를 다니시면서 이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관점이 저희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단단한 음식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계시되었을 때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계속 같이 계시가 되다 보니까 내 안에 예수님 믿으니까 좋은 거,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받는 거 이런 게 나는 기대했던 건데 웬걸? 하나님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고난을 주시는데 이제는 없었던 고난이에요. 내 분명히 하나님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저는 왜 그 얘기를 하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배우면서 깨닫는 게 단단한 음식과 함께 오는 게 단단한 환경들이구나. 내가 환경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음식을 통해 생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이 오면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왜 지금 이게 복입니까? 이거 따지려고 하는 어떤 우리 안에 이 옛 자아가 발동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신기하게도 아까 중요형제가 나왔지만 그 300만이 살고 있는 데서 290만 명 정도가 죽는 학살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90%가 죽어나가는 학살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갈 때, 포로 잡혀갈 때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라헬의 무덤을 통해서 어머니, 나를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줘서 같이 울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한일합방하고서는 일제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막 일본 애들을 씹어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속 깊은 증오와 그게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해요. 하나님 우리 민족 왜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놀랬던 거는 막 이렇게 한국과 일본을 향한 기도의 그 현장을 갔더니 어떤 분들은 막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기도는 어떻게 들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은 그냥 내 삶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 우리의 모든 역사의 그냥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아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관점에서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걸 확 바꿔버리셨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목사님 말씀처럼 그 실체는 실제가 아니다, 모형이다. 그리고 자기 몸을 처음으로 계시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성전된 나의 몸.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이걸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걸 한 번 더 이제 이해해서
우리가 성전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이방인 된 우리들은 내가 성전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작업을 하나하나 시작하시죠.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 임하셨던 곳은 사실은 성막 이전에 한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성산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데리고 어디로 가죠?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임하시기 위해서 정결의식을 갖잖아요.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최초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육신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식으로 이제 내려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됨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성막으로 가고 이제 성전이 되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큰 발을 내딛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군요. 네, 휘장이 찢어져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일어났던 일이 뭐죠? 그곳에 있던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고 나오시니까 이제 죽음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취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휘장을 찢고 나오심을 통해서 하나를 완전히 성취하셨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전되는 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돌판에 새기지 않겠다. 너희 마음에 새겨서 너희가 나를 완전히 섬길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 두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예루살렘 그 장소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첫 번째 성취가 완전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제 실체와 실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적으로 분간을 하셔야겠지만 한 가지 더 성취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의 목적은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 안에 뉴 시온, 새 시온이 임하는 거,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삶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셨나요? 아멘! 우리가 성전됨을 아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순간 우리는 약속하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루살렘도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2018년 상반기 동안 말씀하셨던 게 대체신학으로 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얻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취가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8절 동안에 이 설교를 하죠. 너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이 열렸는데 이전에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준비하셨던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서 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냐. 지금 그래서 1차 회의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심지어 지금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있는 베드로도 바울이 목격한 게 있죠. 바나바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을 보고 무서워서 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들 안에도 성령이 거하시더라. 그들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더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회복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48절의 부분적인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사야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게 이방인들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사역했던 것을 보고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대요. 하나님, 이게 영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변모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사실 출애굽할 때 그 나왔던 사람들이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나요? 거긴 애굽인도 있었고, 히브리인이라는 뜻 자체가 그 애굽 시대에서 종들을 부르는 대명사가 될 정도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건 많은 잡족들을 아우르는 말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만 유대인이고 너희만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이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이 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아까 우리 중형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데 더듬어 참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복이 그냥 상복이 아니라 어쩌면 이들의 영적인 눈까지도 가리고 있는 상복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한 가지 더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36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회복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풍성함이리요. 형제들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우리 조영재가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 마음에 이 부글부글 하나님이 왜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는가 시기하는 마음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준비해놓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운반해준 덕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엄청난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둔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이래요. 구원자가 시온으로 다시 오신대요. 새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물리적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들로 하여금 우리의 원수된 자가 됐대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이들에게는 그들을 학살한 주체이기도 하고 이들에게 가장 큰 어떤 이단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한테 이단이에요. 자기를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조상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마음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흘러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위해서 함께 일하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변해야 되고 제사장으로 일어나야 되고 기도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말씀의 성취가 나와 내 조국 땅에 이 땅에 회복돼야 되는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왜 계속 훈련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계실까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리를 기다린다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그 성전의 터가 솔로몬 때 처음으로 딱 세워졌죠. 근데 우리가 그 다윗성에 올라가서 앞뒤로 바라보는데 앞에는 이 황금동이 돔이 있는 예루살렘이 예전 옛터예요. 거기가 이제 3000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BC 1000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성전의 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이 싸움과 분쟁이 있었는지 이 터를 제외하고 이 세워졌던 벽이 자기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아까 우리가 동묘교회에서 봤던 것처럼 수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죽여가면서 자신의 종교권, 자신이 이 절대 진리라는 이 종교의 진리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계속 탈취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계속된 그 분쟁 속에서 어떻게 했죠? 1945년도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다시 찾은 거예요. 수많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있었죠. 10년 전까지, 최근에 우리가 봤던 뉴스만 봐도 계속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그런 긴장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3000년간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장소에 최근 들어서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실명을 거론하길 원치 않으셔서 그 이제 뭐 이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이 시간 지원에 계신 헵시바 성교사님께서 본인의 존재가 드러나길 원치 않으셔서 아까 준영 제가 많이 언급하고 저도 이제 많이 언급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헵시바님이 13년 동안 그 기도의 집에 있으면서 체험하신 게 있어요. 13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 뉴스에 나오는, 저희가 히브리어는 못 읽지만 헤드라인 뉴스가 이렇게 어딜 가면은 밑에 나오는데 영어로 한 줄이 딱 나와요. 그럼 거기 이제 대부분 어떤 곳과 긴장 관계, 남북한 관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 오늘도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긴장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 보는데, 최근 10년 동안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대요. 특히 영적 기류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예전에 그 제단성전 이전에 나왔던 회복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은 이 주제가 뭐였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그들이 피 흘림으로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뀌었어요.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에서 예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뻥끗하면 안 됐대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전도한답니다.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단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이잖아요. 원수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냅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유대인들을 흥미롭게 그들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헵시바님은 무엇을 느낄까요? 이분은 밤낮 예루살렘을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파수꾼이시잖아요. 자신의 기도가 하늘에 쌓이고 있음과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셨겠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더 축복해 주십시오. 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눈이 열리도록, 이들이 주님께 완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게 저희 팀에 대한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되셨던 장소였죠. 이삭을 바치는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성경 최초로 예배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 그런데 내가 너의 자식은 취하지 않고 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다윗과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가 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던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성령님이 임했던,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것도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성령님이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할 거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취하로 잠잠하지 않게 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거기 동참시켜 주시겠대요. 이 은혜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받은 거 저는 그게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그제서야 제가 생명을 얻고 인간이 된 거예요. 영원이 된 거예요. 진짜 은혜는 하나님 나라에 저를 포함시켜 주시겠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겠대요. 이게 은혜죠. 제가 그냥 죄에서 날마다 허둥이면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은혜래요. 제가 그 이후로 바뀌었어요. 죄를 싸우면서 은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게 저의 은혜임을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나를 좀 기억하게 해줄래? 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보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데 이 다른 번역, 좀 더 쉬운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을 복구하시겠대요. 예루살렘이 다시 성이 세워져야 되죠? 네, 아니죠.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목사님 오전 설교 이제 다시 유튜브로 보시면 네, 성이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마음속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렸던 것처럼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보다 이들이 마음이 우리는 보고 있는 우리가 성전됨을 유대인들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세우시겠다. 이스태블리시 하겠다. 내가 그들의 마음에 예루살렘을 출간하겠대요. 마음에 예루살렘을 지으시겠대요. 근데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있어요. 자기가 성전됨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직도 실체를 보면서 한 이 실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읊어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십시오 계속 기억나게 할 때 주님이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셨다가 근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을 기다리신 게 아니래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눈을 탁 열어주실 수 있대요. 바울처럼. 그런데 이방인들의 수가 아직 안 찬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인 된 우리가 다른 이방인들을 빨리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사장으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돼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운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사명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한 계시받았던 첫 번째 사명은 그냥 우리였어요. 우리. 유대인들을 제외한.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다 너희한테 맡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우리가 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친구예요. 신랑의 친구인 도성이며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랑 약속하자. 내가 널 택할게. 친구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이 역사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 바로 이 아브라함 때부터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딸 시온에게 보라, 구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조금만 더 견뎌줘라. 유대인들은 매를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는데 감사하고 때로는 울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자기 입을 지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딸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딸 예루살렘이 속히 주님께 올 수 있도록 이들이 지금 이 짊어지는 이 짐을 벗길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 사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나님과 결혼한 민족이며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 시편 122편 말씀을 선포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20편, 122편 6절, 7절을 선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지경을 계속 넓히셔서 하나님, 내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자라나서 대한민국만 바라봤는데 아니래요. 열방을 바라보래요. 그래서 열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우리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그리고 올드에 머물고 있는, 계속해서 옛것에 머물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새 예루살렘이 계시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유대인들 안에 있는 부분적인 계시가 마지막 때에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온전한 계시로 뒤바뀌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정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